네, 진짜 난해했네요. 이 배치가 저 못해요 이거. 한 번에 성공해버렸네. 그 어려운 걸 제가 해냅니다. 구독 설정. 구독 좋아요. 아, 구독 좋아요. 자, 다음 배치 가보겠습니다. 어려운 배치야. 저희는 전혀 지금 쿠드랑 얘기를 못 알아듣겠는데, 빨간 공을 얇은 두께에서 맥시멀 잉글리시를 살려서 공의 각도를 변화를 주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자, 밀어가는 걸로 했네요. 네. 진짜 칠 게 없다. 네, 진짜 난해했네요. 이 배치가 그 아무래도 유나미 언니가 포켓 선수 출신이시잖아요. 그래서 주문을 한 것 같아, 우리 학과장님이. 근데 이제 포켓 선수들은 회전을 잘 주고 치지 그치. 않다 보니까 회전을 다 주고 두께를 많이 맞추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네. 약간 이 배열인 것 같은데? 저 못해요 이거!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운 거를 뽑아오셨어. 하지만 회전을 다 주고 두께를 맞춘다는 건 정말 어렵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변명 아니고요. 자! 뭐야? 한 번에 성공해버렸네. 그 어려운 걸 제가 해냅니다. 자, 설명이 필요가 없네. 완전 잘하셨어. 저도 한 번에 성공할 줄 근데 몰랐는데. 이거 이제 보충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저희 말고 이제 시청자분들도 쳐보셔야 되니까, 첫 번째, 큐를 떨구면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임팩트를, 뭔가 임팩트를 자꾸 딱 주려고 하는 순간 안 된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당점을 정확하게 줄 것. 이 공은 두께가 제일 중요해요. 두께가 것 중요해요. 네. 이제 한번 저기 너무 빨리 성공하셔서. 에? 실패한 것도 찍어야 되니까. 저 이미지를 완벽하게 만들어주세요. 저 너무 좋았는데 왜 그러세요? 저 지금 이거 비껴치기 쳐볼까 투맥크 쳐볼까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초이스는 어려워. 실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키스가 빼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 아, 이 공이 이렇게 오는 너무 두껍게 치면은 지금 많이 밀릴 것 같아가지고. 네. 이 키스만 빠지면 실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와, 와, 저도 쳐볼래요. 그래? 그냥 한 번만 탕 하고 보내놓는다 생각하는 거지. 그렇지. 자, 이게 그렇지. 너무 두꺼운 거지. 자, 예은 조교는 밀어치는 걸로. 두께가 좋으니까. 저는 안 되는 걸로. 이걸 아예 이렇게 끊어서 가는 건 안 돼. 끌어서 가는 경우가 지금 안 굴러갈 가능성이 좀 높아요. 안 굴러올 가능성이 좀 높아요. 우와. 너무 잘 드시는데요? 우와. 너무 잘 드시는데요? 굴러오네요. 치시는데요? 이 공도 두께는 거의 반보단 조금 더 두꺼운 두께인데, 이런 공들은 최대한 두께를 맞추신다고 생각을 하고 치시는 게 최고다. 정답이다. 정답이다. 뭔가를 더 밀으려고 노력을 하면 유람 씨가 했던 것 같이 옆으로 튕겨질 수가 있어. 이제 약간 스쿼드 현상 때문에 튕겨질 수가 있어. 자, 이게 이런 현상이 나오는 이유가 빨리 잡아서. 아. 큐를 빨리 잡아서. 저는 그냥 밀어치는 걸로 하죠. 밀어치는 걸로. 네. 미는 건 너무 완벽했어. 진짜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한 번에. 딱 원투 받고 회전이 딱 사는데. 오. 4교시는 저희 이제 비롤 선수의 예술구. 네.
트릭샷으로 쉽게 칠 수 있는 예술구로 찾아붙고 저는 쉬울 것 같은데요.